여자들의 영원한 로망, 동안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죠. 빈틈없는 관리로 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스타들처럼 여기 최강 동안 자랑하는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심해지면 나이가 네.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올해 44살이. 나보다 누나요? 와우, 방부제 미모 자랑하는 44살 성은경씨. 의심 가득한 제작진에게 자신의 나이를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신 여생 개띠. 고창석, 조혜령, 박명수, 지상렬과 동갑이란 말씀. 야, 고창석 씨 누구야? 네, 세월의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주름살 없는 탱탱한 피부 자랑하는데 동안 비결 저도 좀 알려주세요. 먼저 그녀의 식단 살펴봤는데요. 채식 위주의 식단부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 최고인 검정콩. 콩도 빠지지 않았어요. 네. 저희 나이가 되면 머리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윤기도 없어지고 또 흰머리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발 건강에도 되게 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피부 미인들에게서 안 볼 수 없는 세안법. 각질이나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 클렌징 폼에 녹차 가루를 섞어서 씻는 것은 기본이고요. 세안 마지막엔 쑥 우려낸 물을 피부에 흡수시켜서 뾰루지나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기도 합니다. 매끈한 피부를 가진 그녀의 화장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죠 했는데 생각보다 간소하네요. 저한테 가장 맞는 기초,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쓰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또 목까지 발라주셔야지 목주름도 많이 안 생기고 자외선 차단도 돼서 노화 방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신의 피부 관리법은 10점 만점에 10점. 전문가가 바라본 그녀의 피부 나이 몇 살일까요? 간단한 피부 측정을 해봤습니다. 박슬기 씨도 한번 보내주세요. 박슬기 씨. 일단 성경님은 이제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잔주름도 없으시고 주름의 개수 적으시고 또 크기도 또 크지 않으시고요. 홍조나 어떤 여드름 자국 이런 것도 없으시고 보통 한 20대 후반 정도, 네, 30대 초반 정도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와우, 10살이나 어리게 나왔습니다. 사실 좀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결과가 나오니까. 네,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좋고 더 분발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